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죠? 자, 부동산 한국말까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또한 2부이다 보니까 자기소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삐딱이 고승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과 좋은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지 전문가 시골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절세왕 세무사 안소나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미투와 부동산 30년을 했는데 이번주는 정말 시청자분들이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채널이 고정되라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로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행이 시작되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런 실행 이후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쳐 있는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우리 안순남 세무사님 굉장히 바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어땠었나요? 정말 바빴습니다. 네. 정말 바빴고 이번 달에는 이제 강의하고 방송 출연 그리고 세미나 네. 예, 이쪽이 지금 계속 스케줄이 밀려가지고요. 네.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을 계속 소화를 해내야 돼서 지금 이제 목이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도 좀 목을 좀 저녁 때 강의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목이 좀 벌써 이렇게 좀 쉬었습니다. 네. 예. 목이 쉬어서 어떡하죠? 물 들어올 때 노려라 그러니까 네. 일단 열심히 노져보겠습니다. 아, 지난달까지는 네. 그러면은 강의 위주보다는 상담 위주가 많이 아니 강의도 같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 네. 상담도 네. 많았었고요. 아, 우리 또 네. 우리 안시담 선생님이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저도 다녀왔는데 뭔가 있었죠? 네, 다주택자 네. 중과세 네. 살아남기 네. 출간 기념을 지난달 네. 16일날 했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성황리에 이런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장모님 딸까지 오셔갖고 모처럼 네. 제가 뵀는데 시인이라고요. 네. 네. 아, 이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사님보다 인기가 네. 더 좋으셨다고 아, 네, 네, 다시 한번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책은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책값이 다른 책값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많이 팔렸다는 네. 소문이 있어서 벌써 1세가 뭐 5천만 부였는데 5천 부요? 5천만 부가 아닌가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제가 네. 5천 부가 벌써 다 팔려서 2부가 네. 찍힌다는 소문이 네, 하다하더라고요 출판 됐습니다 네네 와 한 달 만에 네, 아, 네 진짜 대단하죠? 네. 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자 지난달까지 심리전으로 작용해서 아마 팔지 않아도 될 집들도 파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심리전에 작용하다 보니까 팔고 싶어서 내놓은 물건들이 안 팔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지 않아도 될, 굳이 팔지 않아도 될 물건까지 팔다 보니까 지금 세금이 10조가 넘게 거쳤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라에서는 와 이게 웬행지하고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나 혹시 그런 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는 언론에 좀 쳐보면 될 것 같고요, 세무사님. 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실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우리 세무사님. 네. 어떤가요? 글쎄, 이제 시장 쪽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담이 많이 줄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세무 전문가들마저도 지금 혼란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제가 내일 세무사를 상대로 강의가 잡혀 있는데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제가 그런 강의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아마 한 저기 그 응모 한 5일 만에 다 마감돼가지고 내일 강의를 교통의 간이 어쨌거나 우리 세무사들마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비과세 규정하고 다주택 중과 규정하고 규정도 다르게 돼 있고요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하나가 세무사님들 다섯 분을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 세 분은 비과세 된다고 그러고 두 분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저한테 와서 판정을 최종 이미 3월 30일 팔았어요 그분이 네네. 최종 판정을 해본 바로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났고 거기다 다주택 중과 규정까지 걸려서 예, 세금이 자기가 예상보다 지금 2억 원 가까이가
더 나오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세무사님들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세무사님들마저 다 헷갈려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하군요. 네, 지금 이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지금 많이 공부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질의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네네.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서 판단하셔야지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이건 가정 파기법입니다. 잘못돼 버리면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상당 비율, 30, 40%까지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검토를 사실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인터넷이나 요즘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뭐 SNS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1층에 있는 부동산에 여쭤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무사님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다섯 분한테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졌다는 얘기는 그거 참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30일인가 29일인가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 보니까요. 네. 이렇게 보도했어요. 국세청은 4월 1일자로 조정지역에서 3억 원 이하는 중과세를 안 하는 걸로 개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법을 그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큰일 날 보도거든요. 그렇죠. 네. 예,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중과세 대상 지역 39개는 가액에 불구하고 모두 중과세가 되거든요. 네. 이 기본 개념이 안 잡히신 분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군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기장군만 3억 이하는 중과세를 안 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 39개, 서울 전역 25개, 네. 경기도 7개, 부산에 6개, 세종시를 포함하여 39개들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에 상관없이 모두 중과세 되면서 불구하고 지금 그 권위 있는 언론에서 보도가 그렇게 나가버렸다는데요. 그게 정정 보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전문지까지 그다음에 전문가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에서 어느 날짜에 어느 규제책이 나오는지조차도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빨리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잠깐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실행 이후에. 지금 제 것이 중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묻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중과세는 첫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중과세 되는 거예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지금 이제 끝났고요. 아, 끝났고. 네, 투기 지역은 3월 말부로 끝났고. 네. 4월 1일부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25개 시 구 이제 구죠. 서울의 25개. 그다음에 경기도 7개 시. 예, 과천, 광명, 고양. 그다음에 성남, 하남, 동탄 신도시, 그다음에 남양주. 요렇게 7개. 그다음에 부산의 7개 구군. 그다음에 세종시. 예. 다음에 좀 자료가 있어서 좀 네, 한번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도 자료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중과세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다, 인천이다, 네, 천안이다. 여기 있는 집은 팔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 청주다. 4억짜리 팔아도 상관없고 100억짜리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40개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긴장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때 그러면 이제 주택수 계산이 이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중과세상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네네. 예. 우리 이제 세법에는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중과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투기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결국 수도권하고 그렇죠. 광역시하고 세종시예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까? 묶어놨죠. 하라고 만든 겁니까? 맨날 하는 곳이 좋은 지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빠진 쪽은 손해다. 네. 우리 좀 안 된다. 여기가 올랐다.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정부가 시킨 대로만 하면 부동산 돈 벌 수 있습니다. 집은 어디다 살아? 조정지역 대상지에 살아. 오를 것 같으니까 살아. 아, 조정대상지역이 지금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사, 돈이 조금 없으면 어디다 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과세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살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걸 중과세냐면은 기타 지역이죠. 기타 도. 네. 거기는 그 지금 말씀 아까 주택 고시가격이 3억 초과하는 것만 중과세라는 거예요. 네.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는 부채 내는 집은 8천만 원짜리도 중과 대상이지만 천안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2억짜리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 3억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집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과세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중과세 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네. 주택수가 몇 채냐, 이거 셀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지역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가액에 불구하고 모두 해당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벗어난 곳. 나머지는 3억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세다. 그러면 내가 주택수기 지금 중과세 대상 몇 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예. 들어도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세무사님을 모시고 몇 번의 그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중개사님들을 네. 상대로 해서 특강을 실시해 봤는데 네. 전혀 지금 고개를 갸우뚱 특강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부의 정책을 낸 사람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서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왜 이렇게 자주 바뀔까요? 아, 지금 저 왜 그렇게 되냐면요. 네. 원래는 이 다주택 중과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면 중과세가 되고 그걸 보유한 거를 주택수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 파는 것까지 중과세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핀셋 정책으로 도입하면서 그럼 투기가 일어난 곳만 중과세를 하면 되겠네 하고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30일 올해 이제 3월 말 이전에는 투기지역만 중과세를 했잖아요. 그때 투기지역은 해봐야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개 중과세하는 지역 가지고는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 확대시킨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래서 40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양도할 때 중과세 대상되는 주택과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헤아리는 대상하고 각각 달리다 보니까 주택수 계산은 다른데 중과 대상을 계산하고 네. 중과세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조정 대상 주택 갖고 계산하고 그래서 일반인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핀셋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꼭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기에는 또 이걸 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했으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네. 그걸 팔았을 때 중과세를 했으면 네. 아주 심플하죠. 왜냐하면 대상 주택 수하고 양도하는 주택 수하고 똑같으니까요.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더 나은 질문을 원하신다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승철 교수님과 주영남 소장의 세미나. 자, 5월 4일 2시에 예약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수남 세무지사님이나 그 밖에 다른 분하고도 개인 상담 요하신다면 똑같은 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2004년도 이미 한번 써먹었고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참여정부 그때는 무차별적으로 네.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세 해버렸고 가입 상관없이 그럼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투기도 안 일어난 곳이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거기까지 막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 다주택 중과 규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정책인데 지방에는 활성화돼야 할 입장이 있는 지역이 위축돼 버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뭐 세금을 물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지역이 있을 때만 긴장을 하고 주택수 계산을 했다는 게 예전에도 중요합니다. 한참 부동산의 붐이 일어날 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지원 옮긴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럴 때 거래가 끊겼었나요? 다주택 중과 규정하고 굉장히 위축되죠. 그게 몇 년도였죠? 투기지역 지정되기 시작한 거는 2003년도부터 지정됐고요.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원칙에서도 투기지역에 한해서는 실가과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투기지역의 이제 토지값과 주택값을 그때 안정화시키는 기준을 했죠. 그래서 2006년 말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 다음부터 기준시가 적용이 아니라 실거래가 적용이다 보니까 2016년 12월 말까지 빨리 잔금을 치자 이래서 등기소가 엄청 바빴던 거예요. 법무사님들 많이 바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낌에 야 이제 부동산 시장 다 죽었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전업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때 칼국수 집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7년 8년에 난리 났었죠. 부동산 가격 엄청 상승했어요. 한 2개월 정도만 눈치작전으로 간 것 같고 3월부터는 다시 거래가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우리가 10년 위기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부동산도 경기가 좋았다가 상승했다 침체했다가 반복되듯이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사실은 눈치 작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미련을 갖습니다. 그게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현재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눈치작전 말 그대로 눈치작전을 보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래 자체도 안 되고 뭐 호가 자체도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급격하게 약간의 그 저가 가격이 나왔다가도 사라지면서 가격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시장 상황이 지금 이제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언제까지 갈지가 이제 가장 그 문제겠죠. 네. 전철 교수님은 부산 또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로 있으시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돈독한 인연관계에 있어서 실제 현장의 소리를 가장 잘 전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여주는데, 현장에 계시는 예, 분들이 많으니까 거래만 없지 가격은 다운되지 않았다 크게 예 그렇죠. 아. 잠깐 이제 살짝 나왔던 물건들이 네. 소화가 되면서부터 네, 네. 크게 그 거래의 그 하향 조정은 되는 상황은 아니고 네. 눈치 작전 현재는 눈치 작전이다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개점휴업 상태인 중개사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네. 지금 불법 조사한다고 해서 요즘 상당히 지금 중개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예,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네. 빼고 보는 게 상책이죠. 네. 그렇죠. 질렀다가 괜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한두 달 정도 이제 조정장에 좀 들어갔다 눈치 싸움이다 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네. 1월달 2월달에 거래량이 많았던 이제 주택시장 쪽을 본다면 3월달에 급매물이 나왔던 것들이 소진이 됐습니다 사실 네. 근데 거래량이 많진 않았지만 매가 자체가 급매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하게 나왔던 것들이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관망을 돌아섰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팔아봐야 네. 중과세를 맞아야 되니까 그 세금까지도 업을 해야 되니까 네. 거래가가 안 맞아버리는 거죠 매도 매수가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에 조금 조정장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눈치 보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전망에서 보면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축 분양시장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미리 이제 뉴스에 나오기 전에 소비촌 강남 아줌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당산 아이파크라든가 뭐 개포동 8단지 재건축했던 거 DHZI라든가 몇 군데 자체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현금 7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개포 8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명 몰렸단 말이죠. 평균 95대 1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당산역에 있는 뭐 아이파크라든가 이렇게 입지 좋은 데들, 프레스티지 자이 옴니 3기역 재개발했던 데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몰렸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조금 떨어진 경기도 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니 신도시급, 남양주 쪽이라든가 송도 신도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분양하는 것들은 거의 속된 말로 이제 제로다. 예, 청약 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계실 정도로 심지어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이제 1순위에서 이제 미달되는 사태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양극화 현상이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중에 향후 얼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세 부사님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상담 사례라든가 네. 또 시장에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 또 세무뿐만 아니라 약간 그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맛을 안다고 이걸 팔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살까 이런 또 상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세무사님한테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나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요. 네. 다른 정된 2004년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빠져나갈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줬다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요건이거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준공업 임대사업자, 즉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은 대상이 되면은 장기보유 특공제를 70%까지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오래 사는 것은 지금 양도세를 100% 면제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준공업 임대를 말씀하시면 8년짜리? 8년짜리.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세가 지금 저기 세 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양도소득세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만약에 지금 절세를 해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한 분 그 다가구 주택 44억에 파신 분은 갈아타기에서 파신 거예요. 예, 팔고 나서 지금 현재 중소형으로 바꿔타기에서
예, 중소기업 바깥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6억짜리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를 하면 어떤 사이즈가 되나요?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은 85제곱미터. 네네. 지방은 지금 100제곱미터 이하를. 금액도 있나요? 금액은 아, 이제 거기서 중공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네. 70% 지금 양도세 감면해 준 것은 가액 기준 상관없습니다. 네. 면적 기준만 적합하면 되는 거고요. 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장기, 지금 저 중과세 배제하는 주택. 네. 요것이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이 대상이 있고. 가액 기준이 얼마예요? 그거는 6억. 지방은 3억. 3억. 그 다음에 지금 중공부 임대주택 양도세 네. 감면해 주는 것, 줄여주는 거기에 있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되고 가액 기준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국민주택을 초과하거나 네네. 6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이 기피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들의 가격은 떨어질 거고 중소형 아파트들의 임대 수요가 지금 생겨버리면서 등록을 사서 등록이 들어가 버리면 시장에 공급이 안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 급등이 생겨서 서민들한테 오히려 가격이 더 부담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중소형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59제곱미터,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만과 85제곱미터 네. 미만을 네. 얘기한 건데, 세무사님 말씀대로 네. 서민들이 항상 애용하고 네. 꿈에 그리는 내 집 마련을 네. 하는 평수 사이즈 자체가 뭐 속된 말로 뭐 25평대, 33평대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임대주택이 그쪽에 다 몰려 있어놔서요. 네네. 그쪽이 계속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그래서 현재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진짜 중소형으로 네. 갈아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네. 근데 4년짜리가 맞나요? 아니 8년짜리가 맞나요? 4년짜리는 단기 그 네. 임대사업자인데요. 현재 3월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고 세제 혜택도 없습니다. 네네. 이제 4월 1일부터는 모두 중공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소득세법에서도 예, 가액 기준 적용받더라도 5년짜리는 끝나버렸고 네. 다 8년으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기를 좀 거치고 다시 판세를 패러다임을 다시 바꾼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이하 쪽으로 네. 그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아마 시장이 또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는 몰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몰릴 가능성이 더군다나 지금 보유세 중에서도 네. 종부세가 지금 과세가 되는데 네. 그거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6억 이하짜리는 네. 종부세 합산배제까지 되니까 세제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세제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할까요? 왜냐하면 세금이 안 거치면 아니요. 슬슬 그 근데 실제로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네. 세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죠. 안 미칩니다. 그 사람이 네. 결국은 다 사고 팔아야 네. 지방세 국세가 거치는데 사고 파는 사람이 없다면 지방세 국세가 안 거친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펼칠 정책인가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거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을 지금 네. 가세 강화한다고 특위에서 얘기는 했지만 네. 가세 강화한다 해봐야 세수에 크게 기여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쪽의 기여는 예. 사실은 전부 다 좀 여기 저 손을 놓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안정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수는 저희가 봤을 때는 포기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책이 나오면 네. 집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네.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정책에서 가격대도 아까 세무사님 말씀대로 네. 중소형만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요. 네.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이 전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도 충분히 예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죽어라 죽어라 서민들만 그래서 하는 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 일반 국민들 다 알거나 투자자들이 네.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이쪽 수요가 몰릴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국민주택을 규모를 초과하거나 6억 초과하는 것도 세제 혜택을 동시에 줘서 그쪽도 수요가 돌도록 만들어줘야지 그쪽에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해서 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많아져 버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 중과 규정이 네, 그렇죠. 오히려 서민들을 필요로 하는 주택들은 가격을 올려버리고 네. 대응 평수가 떨어뜨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버릴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지금 25평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업무타운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시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권역에 25평대가 6억 미만인 것들도 사실은 이제 거의 찾기 힘듭니다. 32평은 거의 없고요. 25평도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민들은 서민들이야말로 자꾸 서울의 외곽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책적으로 뭐
세무사님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제가 혼자 이렇게 열변토한다고 될 수 있는 정책도 아니지만 좀 정책적으로 좀 모순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에 있어서 내수 경기를 제일 활성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금이 안 거치면 뭔가 돌파구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대로 가지만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견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 예. 우리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모르고 정말 이렇게 진짜 왜 그걸 양떼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따라가면 눈 가리고 그냥 다 따라가는 식으로 네. 해서 낭떠러리 쳐서도 이렇게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정책이 이렇게 막 다방면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예.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예. 막 안 팔던 사람도 팔고 예. 또 계속 가져가도 되는 사람도 파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실행이후 꼭 이것만은 알아두고 가야 된다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정부의 정책을 잘못 판단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례라든가 그런 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에서는 배제 규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미지 규정.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더 나은 질문을 원하신다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승철 교수님과 주영남 소장의 세미나. 자, 5월 4일 2시에 예약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수남 세무사님이나 그 밖에 다른 분하고도 개인 상담 요하신다면 똑같은 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슈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바로 알기란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작년도 12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거나 내가 이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록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한다. 그 안에 팔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한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 과표가 노출이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들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251만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월 251만 원이라면 35년간의 기간 동안 약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35년을 기간으로 산정을 했냐면 대부분의 그 서울 시민들이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계산을 보면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현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내 계좌로 들어와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월세를 매달 수취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혹은 매 2년 단위로 꾸준히 전세보증금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갖고 있다면 굳이 왜 매입하기도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세금 때문에 파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과거처럼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극도로 정부에서 싫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 하에서 말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6천짜리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월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매 2년 단위로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져 있는 5% 인상 룰을 지켰을 때 10년이 지나면 얼마를 수취할 수 있는가를 뭐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임대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2억 원이 누군가에게는 뭐 크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2억 원의 수익을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이제는 약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가가 5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3억 6천에서 플러스 5억 정도로 매매가가 상승을 해야만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내 수중에 수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대소득 2억이 결코 작은 금액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세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투자금이 초기에 굉장히 적게 들겠죠. 6천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5% 인상률을 지키신다 하더라도 10년이면 8,28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 투자하신다면 3억 6천과 6천 비교해보면 뭐 6채를 투자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8,288만 원에 곱하기 6입니다. 거의 5억에 가까운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매매 차익을 별도로 하더라도 임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것 명확하게 수치로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현재 2018년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2019년도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또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부터 과세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과세가 되는 그 다음 연도의 11월, 정확하게는 2020년 11월부터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도 상당 부분 또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돼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득 2천만 원을 올리시는 분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임대소득세는 여러 가지 차떼고 포떼고 감면을 받아서 연 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전세로 환산을 했을 때는 전세보증금 23억 원에 해당합니다. 간주 임대료를 구하는 산식에 의해서 전세보증금 23억은 연 2천만 원의 월세 소득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전세 투자 좋은 물건이라면 많이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임대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혹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사업도 엄연한 사업인 것이죠. 내 노후에 적정 노후 생활비 251만 원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자영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편의점을 운영한다.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과 필요 경비들과 그리고 인건비들 그 어떤 업종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임대사업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과 또 건강보험료 상의 혜택을 여러분들께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에 대한 모든 설명이 그냥 나는 싫다, 귀찮다라는 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지만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상가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보유세 인상의 시도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 일어날 텐데요. 이 상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부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태생적으로 합산 배제를 받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의 장점이 있겠죠. 이 상속 증여 시에 평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될 텐데요. 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거의 시세와 동일하게 평가가 되는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상속 증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도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진행을 해드린 강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에 의해서 또 다른 제3의 투자 수단을 강구하셔야만 하는 분들에게 잘 모르고 계셨던 그 부분들을 짚어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 소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현장은 광명시 소화동의 상가 현장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주도로, 이 메인 도로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가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지에 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않은 저층의 상가다라는 점, 투자 가치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3층에는 현재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이 들어와 있고, 1층에 역시 식당과 양복점. 지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하상가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이게 지하상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이지만 완벽한 그 개방형의 구조를 띠고 있는 이 지하상가에 현재 미용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그 어떤 층을 보시더라도 손님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안정적인 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장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독점적인 항아리형 상권 구조를 이루고 있고, 상권이 또 계속 확장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세입자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직후에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을 보시자면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3층 그리고 지하 1층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 3층 중에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는 3층의 상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9.3평인데요. 특이한 점은 대지가 20.7평입니다. 거의 전용 면적 규모와 맞먹는 대지 지분 규모를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가가 되는 것이겠죠. 상가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 만큼 이 깔끔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3층에는 식당, 그리고 역시 1층에도 식당과 양복점이 들어와 있고, 또 지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지하상가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음침한 그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에 현재 미용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의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조권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개방형의 지하상가, 뭐 2층과 다름없는 개방형의 지하상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투자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살펴보시면 상가의 위치가 바로 소화동의 과거 이제 소화택지지구로 잘 알려진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 주변을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상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보 10분 이내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약 7,00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권이 이런 구조를 띌 때는 이 상권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중요할 텐데 상업지가 바로 이 구역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현장과 같이 주부들이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차 한 잔을 마실 수가 있고, 매달 한 번씩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이런 플라자형 상가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항아리형 상권이면서 또 독점적인 상권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상가 건물 바로 뒤쪽에 추가로 약 600세대의 또 오피스텔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 여기에 더해지는 교통 호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광명선 경전철이 만들어지고 또 이 소화역 개통을 계획 중에 있다라는 점. 바로 이 상가가 상가 현장에 들어서 있는 소화동이 되겠죠. 그리고 하남과 광명에 미니 신도시급의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유발과 추가적인 교통 기능의 개선, 이 지역의 상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익성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상가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655만 원인데요. 아, 비교 시세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인근에 이제 막 새롭게 분양이 되고 있는 상가 현장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동일한 층, 동일한 3층에 현재 평당 2천만 원 이상에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임대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서 2,300에, 보증금 2,300에 월 179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의 월세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올 8월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 월세에서 5% 인상 특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하시게 된다면 여름부터는 더 높은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이 상가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3층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좀 상가로, 상업지의 상가로서는 저층의 상가 건물인데요. 현재 용적률을 158%까지밖에 찾아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500%까지다라는 거죠. 환산을 해보면 약 3.1배입니다. 추가로 9층까지 더 지어 올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지 지분이 거의 20평에 달합니다. 전용 면적 29평에 대지 지분 20평. 그 넓은 대지 지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3배 정도 이 토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신다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에 굉장히 양호한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이 수익성 분석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건물 9옥이 들어서 있죠. 바로 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건축을 완료해 놓은 다른 현장의 샘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한 건물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완벽한 주차시설과 함께 또 깔끔한 외관, 보안시설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축 공법으로 마감이 된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의 모습 한번 예시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선분양의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물은 이번 현장에 공사를 맡게 될 동일한 시공사가 강남의 주요 포인트에 지금까지 건축을 해왔던 대표적인 건물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제 그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건물이 2019년 2월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실은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 실사용 면적 38.4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 18.76제곱미터, 방 두 개,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의 투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잡다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에 지나가고 있고요. 동쪽에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양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이 양재역 두 가지만 놓고도 이번 서초동 다세대주택의 투자 가치를 충분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일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빅딕이라는 이 애칭이 붙어있는 지역의 과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고가도로가 굉장히 어지럽게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하게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양쪽 구역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도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새로운 땅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과거의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그 바로 그 자리 위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단장이 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과거 다운타운이었던 지역과 그리고 수변이 있었던 지역, 단절되었던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로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서초동,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투자 가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양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역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강남의 두 군데의 포인트는 바로 양재와 삼성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 정거장으로 직선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굵직한 호재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역과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것, 양재역 인근의 지역가치를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경기도권을 살펴보시더라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들의 아파트 가격,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이 양재 삼성 구간 더 큰 상승을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투자 가치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번엔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3억 1천만 원,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월세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을 예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매매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에 동일한 서초동의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이번 현장과 그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이 실거래가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3억 8,500만 원이라는 가격과 이번 현장의 그 3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익성 충분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동 다세대주택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더 나은 질문을 원하신다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승철 교수님과 주영남 소장의 세미나. 자, 5월 4일 2시에 예약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수남 세무지사님이나 그 밖에 다른 분하고도 개인 상담 요하신다면 똑같은 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